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 30순 이주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해온 그 제자들에게 알지 못했던 양식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자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가에서 대화하고 계신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와서 잡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지리적 이렇게 조건을 보면요, 그 예루살렘부터 한 50km 떨어진 지역이고, 그 지중해로부터 한 3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데, 피곤하셔서 수가성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을 떠러 와서 그 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갈릴리 갈 때 직접 가지 않고 그 옆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그 갈릴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거꾸로 그 지중해 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마리아를 거쳐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씩이나 묵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한 12가지 정도로 해서 제가 주제를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양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양식이 또 무언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을 껄떡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왜 껄떡거리면서 사람이 사는가. 사람은
인격의 자리를 왜 버렸는가?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그 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이런 세상을 과연 누가 만들어줄 건가? 그리고 언제 만들어질 건가?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추수되기가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양식을 드시고 배부르셨는데 배부르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을 변화를 주도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이 무엇이냐면, 양식은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수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존재하고 만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고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양식은 무언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다가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다가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준 양식은 이처럼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양식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양식은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그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떠난 인간은 그 항상 진실과 안식과 하나됨이 없어서 그 목마르고 불안하고 고독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동산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없는 동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생 안에는 하나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돌아와가지고 이 만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의 참 양식이 무엇인가, 인생의 만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기를 지으신 이의 뜻을 행하고 맡겨진 위임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인생의 만족이고 참 양식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산에 근무할 때 대구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 반 되면은 일어나야 됐고, 집에 들어오면은 9시 반이 됐습니다. 그럴 때 부산에서 그 주인숙 자매라는 그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주인숙 자매를 그 만났을 때, 제가 그 주인숙 자매를 만나면서, 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그때 제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윤숙 자매가 그 회사에 있으면서 틈만 나면 그 성경책을 봤는데, 그 성경책을 보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성경책을 보는 걸 보고 기특하게 생각했을 텐데, 저는 그래서 그 윤숙 자매한테 물어보기를, 산에 소나무가 어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북쪽으로 기울어졌냐, 동쪽으로 기울어졌냐, 서쪽으로 기울어졌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숙 자매는 그 갑자기 그 말을 물어보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저를 그냥 빤히 쳐다보는데, 그거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해가 가장 많이 비치는 곳으로 소나무는 기울어져 있다. 생명은 그런 것이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니한테 생명이 있으니까 그 너를 살리게 하는 곳으로 네가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따라서 오면 네가 그 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것인데, 내가 네가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는 못하겠고, 이제 둘러서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윤숙 자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따라와서 지금까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윤숙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그 시간은 제가 잠자는 시간이, 한 시간 교제하면 한 시간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시간이고, 두 시간 교제하면 두 시간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내 용돈이 얼마 안 됐는데 내가 퇴근 시간에 그한테 저녁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 용돈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매한테 내 용돈을 들여서 저녁을 사주고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자기 자신을 주는 게 자기한테 그 참 양식, 자신이 그 배부른 다른 양식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참 양식, 참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아무것도 주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미친 여자처럼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새 세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희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고향인 춘천을 그 다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선영, 성규영 이런 분들은 그때 취직하기도 그렇게 마땅치 않았는데 서울에 영창학기에 그 취직했는데 그걸 버리고 대구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한테도 세상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길러러 온 여자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한테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대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2주에 한 번씩 춘천에 오셨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저한테 아무것도 주신 것은 없지만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적고선에 대구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껄떡거리면서 사는가? 사람들은 그 양식을 찾기 위해서 누구나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껄떡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길을 택한 겁니다. 분주하지만 소득이 없고 갈망 하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꼭 그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근원적인 그 만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원적으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육신의 배고픔은 음식의 결핍이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인격의 결핍입니다. 인격의 결핍은 인격의 자리 아니면 그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처음 만나서 들으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민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대구에 내려가서 목사님하고 형제들하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취직을 했는데도 우리 그 신혼살림 집을 대구에다 얻었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도 대구로 옮겨서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은 왜 그랬는지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근원적인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목사님과 형제들의 전적인 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큰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 있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있게 된 것이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런 인격의 자리를 왜 버렸는가?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하나님 같이 되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 선악의 지식과 능력으로 삽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격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격의 자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했는데 세상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능력을 따라 다 가버리더라고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목사님이 한때 서울대에 가서 말씀을 한동안 전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는데 그때 말씀을 그 학생들이 열심히 들었는데 결국은 세상은 능력을 따라 사는 거구나 해가지고 아마 능력을 따라 다 가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 세상은 그러면 어떤 세상이냐? 그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아담에게도 주어진 최선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준 그 율법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율법이라는 건 어떤 그 너무 힘들고 올무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났으니까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으니까 그 율법 하나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진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여기서 힘들어했던 그런 여자 같습니다. 오늘 김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들이나 할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복을 누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율법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일까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새 세상을 만드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새 세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자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세상이고 양식이었습니다. 아마 규석의 형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 나중에 어느 날인가 그 미국 자매 그 형제 이름이 아 기식 아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기식이 형제가 여기 와 있는데 아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을 아 그 몸으로 느끼지 않겠나 지금도 뭐 좋아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성규 그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그 이성규 형이 그 CCC에 그 총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만날 때마다 그 웃는 웃음이 너무 거북스러운 그런 웃음을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총순장이 됐기 때문에 순원들을 모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지는 않는데 웃어야 되니까 그런 웃음을 웃는 거였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참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찬타못해서 성경한테 형님 그 썩스는 그만 좀 하십시오. 썩스가 뭐냐면 썩은 스마일, 썩은 미소는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면방을 준 일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제가 아마 복에 겨워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우리가 슬프면 슬픈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울 줄 알고 기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웃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렇게 그 말씀과 하나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는 형제들과 하나 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세상, 인격이 살 세상은 인격을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인격을 버리고 떠났다 해도 하나님밖에 그건 만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났다고 해서 나중에 물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고기가 물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약속하신 분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 생명을 이루는 것이 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은 이상사의 새 세상을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더 힘든 공산주의, 독재 사회를 결국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색이라도 물감하고 빛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물감을 섞으면 검정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빛을 다 섞으면 흰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것이 되냐면 그 더 절망적인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정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은 언제 만들어질 것인가?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들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형제들은 아무나 보아도 다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미혹자매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 안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세상에서는 그 세상대로밖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 세상에서는 아담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이 그 아담 세상이니까 아담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우리가 미국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어 하는 것처럼 한국에 오면 한국말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수가 첫 번째 세상이었고 나중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확대된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는 누구인가? 아마 평생 이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할 사람인 것 같고요. 사막에서는 누구나 그 목이 마릅니다. 아담 세상에서는 그 누구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사막에서는 목이 마른 것이 물이 없어서 목 마른 것이고 세상에서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그 인격이 없으면 그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하는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에 공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공급이 없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내서 이런 생명의 이 새로운 생명의 공급을 함으로써 새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시즘을 공급하면 공산주의가 되고 그 자본주의를 공급하면 자본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면 그 생명의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은 이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자유를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은 것 같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고픔을 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숙자매하고 교제를 하는데 내 잠자는 시간을 빼앗기고 내 용돈을 투자해서 교제를 하는데 그 내 배고픔을 잊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배고픔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네, 나한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제가 대교 다닐 때 목사님이 2주에 한 번씩 춘천에 오셨는데 저는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내가 여름날에 목마르다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으로 추수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수되기가 어려운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다 말씀하시는 사람이 존경스러우면 내가 그 말씀 하시는 분처럼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 온 사람들도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도 교회 오면 다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다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이상하게 그 율법, 그 요구를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갑자기 한 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갈등의 요인이 되겠죠. 나는 마음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해서 따라지는 게 아니고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피조물인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의 운명이 발견이 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렵지만 그 예수 안에 발견된 나를 믿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된 나하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새 눈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그 세상을 봐야 합니다.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참 사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게 넉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추수하려면 너희들은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넉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들은 그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다른 사람한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그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아마 그 기쁨을 그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아마 기뻐하지만 그 말씀하는 사람도 그 기쁨을 아실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새로운 세상입니다. 제가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양식을 드시고 배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 추수할 때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때가 됐는데 눈을 들어서 밭을 보면 내 옆을 보면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우리들도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한번 새롭게 봅시다. 그 육신의 양식은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영의 양식, 인격은 그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온 형제들을 보면 어떤 형제는 그 다른 사람이 그 읽지 않고 버렸던 예전에 우리가 양문지를 발간했었는데 그 휴지통에서 그 양문지를 주워서 읽고 우리 교회에 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이상한 모임에 간다고 생각해서 그게 이상한 모임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왔다가 또 온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자매는 전화가 혼선이 돼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그게 마침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통화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혼선된 내용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차 옆 좌석에 앉았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게 된 것은 그 1976년도에 힘천 미루나무섬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목사님 말씀한
차례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대타로 나왔다가, 그 다른 분이 말씀하시려고 돼 있는데, 대타로 나왔다가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 그 춘천 형제들과 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이러이러해야지만 교회에 온다. 내 상식으로는 이러이러해야지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상식 밖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대충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실 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새로 창조할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아니고 철학가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형제들이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새로운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세상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십자가에 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이 돼야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 인류의 소망과 희망의 문턱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걱정을 했는데, 하나는 이 문자에 매여가지고 내가 헤매지 않을까, 또 하나는 거꾸로 내가 내 감정에 내가 묶여서 내가 울게 되면 내가 정확히 그 표현을 못할 테니까 두 가지 걱정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걱정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답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사마리아 여자가 자유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누구나 와서 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소중하게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또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구원을 우리가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생명 따라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먼저 가셨네. 주께서 내 길 먼저 가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길을 가셨네. 주께서 내 길 먼저 가셨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